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알람입니다. 세알람입니다. 저희 오늘 이렇게 마프라 본사에 왔는데 마프라에 왔어요. 우리가 와본다 와본다 해보다가 드디어 왔습니다. 아, 한번 드디어 왔어. 드디어. 근데 오늘은 일단은 저희가 마프라 공장을 일단 탐방을 할 거예요. 이게 막 이곳저곳 후비고 다닐 건데 그럴 예정이긴 한데 좀 다른 일정이 하나가 더 있어요. 마프라 대표님이랑 이제 마프라 임직원분들하고 저희하고 함께 좀 따뜻한 일을 하나 하러 가려고 준비를 좀 한 게 있어서 일단은 공장 탐방은 잠시 후에 보고 일단 봉사활동 한번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러 다녀오겠습니다. 오케이. 가봅시다. 가보자. 어디에요? 어디에요? 저, 여기에요? 아니 거기 아니에요. 미친놈 여기 아니에요. 저기 아니에요. 넘쳐서 경남이고 대구 저 경계선이고 저지 저 동네가 저 경남산이 필요로 할 게네. 그것도 또 뭐 대구 사람 가는 오지 말라고 또 옆에서 저 자기네들끼리 얼마나 이거는 아, 법적은 아닌데 일단은 자기 주민 먼저 챙긴다는 상당히 힘들지. 그래 우리 가족이 있는 우체국 요런 가족이 있는데도 경남이라 하면서 대구 사람들도 오지 말고 하고 있었겠네. 다리 하나 가지고 계속 어르신들이라서 마스크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 필요하긴 필요한데 필요하긴 필요하신데 구하기가 어려워. 지금 마스크가 별로 안 들어오는 상황이 되네요. 안 들어오지. 우리 이장 협의도 막 앞전에 우리가 그 밴드에 보면은 이장 협의 다섯 명 이장 협의 우선이 되고 있는데 다사 쪽하고 화원 쪽 그쪽으로 걸린 쪽에 확진 쪽에 그쪽에보다 먼저 공급하다 보니네. 이쪽으로는 아직 언제 내려올지 몰라 이게. 마스크 귀해가지고 또. 네. 도시에서도 사실 구하기가 좀 어렵기는 해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쪽까지는 들어올 일이 좀 이런 게 좀 애로 사항이 좀 있으시구나. 많이 적으시구나. 네. 게다가 또 이게 어르신들이 집에만 있으시다 보니까 마스크에 대한 그런. 우리 도보다 지금 뭐 마을 회관까지도 사용 못하더라. 뭐 좀 폐지 다시 해보나. 이렇게 마을 회관 올 일도 없지. 그래 마스크를 네, 이장님한테 전달드리는 게 더 맞을 것 같아가지고. 네, 이게 내년도 하면은 또 오늘 반마다 1반, 2반, 3반 반장에서 있겠네. 그 반장한테 전해가 또 날아오도록 하면 또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도 마스크를 전달을 네, 해드리는 게 이게 많이는 아니고요.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같은 지역사회에 있으면서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고 아무래도 뉴스에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빨리 인터넷을 해가지고 다 주문하는데 어르신들은 잘 공급 못 받는데 네. 아무래도 며칠 전에 왔다가 사모님인가 한 말씀하시길래 네. 여러분 좋은 기회가 있으면 한번 했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어르신끼리 잘 마스크 나는 선수한테 사용하시는 게 네, 안 그래도 그 몽고여가 가시는 많아. 네, 유행을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렇게 마프라 본사 방문했다가 근처에 지금 마스크 수급이 잘 안 되는 이 마을? 동네? 이게 좀 웃기는 상황이긴 해요. 이게 아까 이장님 말씀하신 뭐냐면은 네. 옆 동네 마을은 마스크가 된대요. 그러니까 대구랑 경계선에 있는 마을이에요. 경계선에 있는데 저쪽은 대구에서 마스크가 나눠주고 이쪽은 지금 우체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스크가 공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 우체국이 이쪽으로 조금만 가면은 있다고 하는데 저쪽에 가서도 이제 마스크를 못 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뭐 마을회관이나 이런 것도 전부 다 폐쇄가 됐고 그러니까 여기 계신 이제 어르신들이 마스크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뭐 사실상 집에 인터넷을 하시는 어르신들도 굉장히 드무실 거고 다들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까 원래는 이게 마프라 본사 그 이제 임원진분들하고 직원분들이 전부 다 출근을 하셨어요. 뭐 오늘 나눠드리기로 했는데 또 비도 지금 오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여기 이제 마을에 계신 간부님들 이제 반장님들이죠. 반장님들이 직접 또 몇 분이 이제 나눠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그 다 같이 집집마다 돌면서 나눠드리지는 못할 것 같고 이장님한테만 전달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저희가 뭐 직접 전달을 해드리진 못했지만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마스크를 다 소지를 하셔가지고 일단 그런 큰 피해가 없으시기를 좀 코로나에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여기 마을에 계신 동네 어르신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피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일단은 오늘 봉사활동 아쉽지만은 여기서만 일단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도 오고 다시 공장으로 일단 돌아가겠습니다. 오케이. 다시 이동하자고. 비가 거세진다.
안녕하세요. 셀라입니다. 아까 했잖아. 그래도 한 번 더. 봉사활동을 마치고 소독까지 깔끔하게 마치고. 진진 흥미한. 진진 그게 뭐지? 흥미진진한. 흥미진진. 공장 탐험을 한번 해볼게요. 공장의 위치는 일단은 창녕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대구랑은 좀 거리가 있고, 우리는 굉장히 클린한 지역이라서 소독까지 마치고 마스크를 벗었다는 거. 와. 문 열어주세요. 짜라라란 짠. 네 집이야? 그냥 하는 것이 일단. 들어가봅시다. 들어오세요. 편하게. 내 집이다 생각하고. 아, 선생님 집이에요? 네, 편하게, 편하게. 저희 이제 공장을 소개해 주실 또 이제 마프라의 이제 이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손은호 이사님이 저희 공장 소개를 네, 같이 도와주실 겁니다. 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와, 아, 잘생기셨습니다, 또. 아,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마프라 손은호 기타입니다. 아, 들어보겠습니다. 아, 부끄러워. 네, 자연스럽게 하시네요. 아, 네. 자연스럽게. 네, 둘러보겠습니다. 한번 둘러보죠. 가자, 가자. 아, 이쪽 라인업은 이제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라인업이잖아요. 여기 페스트, 뭐 페스트 클리너, 글라스 클리너, 휠앤 타이어, 뭐, 샤프 파워. 이게 안 봐도 돼. 아, 여기든? 우리 영상도 많아. 아, 이거는 진짜 많아. 세일나면서 파든 물품들. 진짜 좀 봤던 것들. 이제 나머지 것들이 이제 좀 궁금하기는 해요. 우리가 한참 소개했던 게 저만큼이면 이건 다 뭔지. 그치. 그죠? 되게 궁금하더라. 여태까지 우리가 영상에서 소개했던 건 어떻게 보면 약간 빙산의 일각 같은 거지. 아, 그치. 이제 시작입니다. 아. 이제 시작. 어, 이거 그거네요. 논란의 예내로. 네, 논란의 예내로. 팔도 많고 또 많이 팔리기도 했고 재고도 많이 남고. 네. 어, 에네로그가 우리도 이제 완성 영상이 하나 있기는 한데 유튜브에 업로드 하진 않았었는데 한참 논란이 돼서 이거 같이 끼어들기가 좀 그렇다 해서 이제 발을 뺐습니다. 그때는 살짝 마프라를 잘하셨어요. 죄송합니다. 그때는 배신을 했는데 유막 제거면 솔직히 진짜 돼요. 잘 돼요. 죄송한데 말이 참 많아가지고 이게. 그치. 어, 세차 방법들이 워낙 다르다 보니까 이게 논란이 또 됐었죠. 에네르고 뭐 기회가 되면은 저희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프라의 아픈 손가락 아닙니까? 아프면서도 참 자랑스럽기도 하고. 네, 잘합니다. 네. 아, 네, 아, 네. 아, 여기는 이제 그냥 나보 코스메티카 라인업이다 대부분. 어, 전부 다 그냥 가격적이네. 큐피도 샘포 피레이. 아, 이게 저희도 이제 그 나보 코스메티카 라인업을 차근차근히 설명드리려고요. 작년까지는 솔직히 그 라보 라인업이 가득 차지가 않았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좀... 올해는 이제 라보 라인 전 라인 다 구비를 해놨고요. 아... 그리고 재고도 지금 넉넉하게 준비했습니다. 빵빵하게. 지금... 네. 이제 제일 많아. 제일 많이 아픈 손가락. 아픈 손가락. 그렇습니다. 어이, 프리머스 이거는 가만히 뭐 하냐? 뭐해? 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어, 왜 택배 송장을 여기? 아, 우리 사무실로 보내는 거. 증정. 아, 증정입니까? 어? 증정입니까? 많이 뽑아왔는데. 많이 뽑아왔는데. 나 몇 장 줘, 나 몇 장. 야, 퓨리피카 이거. 퓨리피카 잘 나가, 잘 나가. 프리워시지, 이거 잘 나가면 돼. 차 들고 있어. 구독자 이벤트로도 좀 쓰고. 갑자기 든든해진다. 야, 떼신다, 떼신다. 처음 들어보는 제품. 베리타스, 이거 꺼내보자. 이건 뭡니까? 이 제품이 탈취제인데요. 탈취제? 네, 탈취제. 아, 크네. 베리타스라는 의미 자체가 이제 라틴어로 이제 진실. 진실? 아, 난 알고 있었어. 너, 아, 그랬어? 아. 탈취제로도 쓰고 광택 낼 때 유분기가 있는 이제 광택약을 쓰면은 네네. 피스가 유분기 때문에 가려서 안 보이거든요. 네네. 그런 거를 지우고 다시 스크래치죠. 예, 네, 키스 안 되죠. 스크래치. 스월요? 스월. 예, 네. 네. 스월. 네, 스월. 다시 보이게 해서 완벽하게 광택을 내게 하는. 잔기술 아무것도 잔수월을 아무것도 허락하지 않는 PPF에도 그러면은 PPF에 바르면요 이제 그게 정전기 방지 그리고 유분이 전혀 없으니까 또 잘 흡착이 되죠. 사전 작업용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니 마프라에 탈취제가 없긴 했어요. 근데 상당히 괜찮은 탈취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다음으로 넘어가 보자고. 이게 펫 샘플이 있어요. 펫 샘플이 뭔가요? 사실 한국에서는 이제 마프라가 자동차 세척제만 하는 줄 아시는데요. 그 이태리의 마프라사는 종합 세제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합 세제. 케미컬 회사죠. 아. 네. 그게 변식 제품입니다. 아, 강아지근도 네. 있고. 지금 요거 런칭 준비 중이고요. 지금 인증은 거의 다 끝나가는데 몇몇 제품이죠. 아직 인증이 좀 남아가지고. 어, 샴푸. 이것도 샴푸네요. 네, 샴푸. 우와. 그거는 이제 습식으로. 고양이도 사용이 가능한 거야? 고양이 샴푸도 따로 있습니다. 고양이 있으세요? 예. 너 그래서 물어봤지. 아, 너 그래서
이사님한테 아니지 뭐 펫샘플장인데 이게 난 좀 다양하게 있는 줄 알았어. 애완동물 얼마나 많아. 강아지, 고양이, 노루, 이구아나. 노루를 키워? 키우시는 분이 있어. 누가 그런 분이 계셔? 아 노루를 키우시구나. 아 고양이, 아, 고양이 것도 있구나. 강아지는 됐고. 아 이게 요거는요. 무슨 개도 그려져 있고 이렇게 담배도 있고 이렇게 다양합니다. 아, 그렇죠. 뭐 강아지들이 오줌 쌌던 거 이제 요런 거 냄새도 잡고요 하고 이제 세제인데요. 뿌려보면은 이제 이게 거품으로 나갑니다 이게.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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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러면 냄새도 잡고 얼룩도 잡고.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마프라가 지금 이제 올해는 더 달라졌네요. 이거 어떤 게 있으세요? 다 넣어, 다 넣어, 다 넣어. 가득 차서 집에 가는 거요. 아유, 차서. 뚱뚱해 죽었어. 여기 보면은 저희 새알람 제고가 있습니다. 아, 이거 이게 그 우리를 따지면 애네르고 지금 아픈 손가락. 아, 잘라내야 되는데. 새알람이 아픈 손가락. 잘라내. 아유, 저는 이게 이슈가 될 줄 알았어요. 컬러폼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없기 때문에. 솔직히 희석비 좋고 가격 괜찮고 향까지 들어가 있어서 수입을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이제 부탁드려서 가져왔는데. 사시는 분들만 하시고 세차장 매출에 관여 많이 하는데 솔직히 써보신 분들은 계속 시키시는데. 좋은데 뭐라 설명할 방법이 없네. 에네르고 같아. 그리고 마프라 버킷이 그 라버크 스미트 버킷이 작년 겨울부터 나왔나요 이게? 네. 한 세 달 정도 됐죠. 저희가 아마 검은색은 한 그래서 한 100개 넘게 팔지 않았을까. 그렇지. 우리가 많이 남았죠. 팔았었지. 이게 흰색만 남았습니다. 네. 그리고 가끔 전 좀 이거 그거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사님 이게 보면은 흰색은 잘 안 그런데 검은색이 이 뽑아보면요. 이 프린팅이 프린팅이 이게 하자일 때가 있어요. 이게 막 몇 개가 떼져서 나오고 이런 게 조금 저희가 검수를 더 꼼꼼하게 개선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그래도 마프라인데. 그리고 저기 내가 이렇게 작게 새 알람을 좀 넣어줄 수 있어. 이건 뭐야? 먼워시요? 이거 먼워시? 이거 모자이크 처리해야 되지 않나 이거?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써도 아니죠? 이게 세차 봉에다가 씌우는 겁니다. 나 이거 봤어. 거품솔에다가 거품솔에다 씌울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해외에서는 원래 이런 이름으로 나오는데 쇼핑몰에 올릴 때 그 검열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올려놨죠. 이제 이 이름 못 쓰고. 사람이 쓸 수는 없고. 사람이 쓰면 안 된다. 저거는. 네, 사이즈에 맞는 것 같긴 한데. 요트가 있네요. 또. 네. 요트 쪽도 지금 저희가 시장을 보고 있는데 저희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요트 시장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해외에서는 지금 많이 나가고 있어요. 요트를 닦을 때 사용하는 그런. 그렇죠. 요트에 뭐 외장이 약간 에나멜 재질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거 세척할 때도 쓰고 그리고 그 요트에 있는 돛. 돛 닦는 것도 있고. 우와. 저 별의별 게 다 있는데요? 다 있습니다. 요트 광택 내는 뭐 그런 것도 또 광택약도 있습니다. 확실히 전용. 그러니까 마프라 제품들이 대부분 좋았지. 별의별 걸 다 만들 줄 아니까. 진짜. 최초용품 하는 게 아니네. 여기 좀 이거 맞다. 이게 또 궁금했어요. 패스트 블랙이 이게 있네요. 네, 그 5리터 분량인데 요거는 이제 일반 소비자분들께는 안 나가고요. 예, 사업자분들용으로. 이사님 그리고 이게 타이어 쪽 이야기 나와서 그런데 그 저희 구독자분들이 휠인 타이어 1리터짜리 좀 만들어 달라고 그거 가서 꽁에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벌써 뒷북친 거야 지금. 5리터 정도 용량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정도. 아마 이거 보시면 분명 궁금해하실 거예요. 아마 올해 안에 되지 않을까. 너무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너무 뭐 여름 봄 가을 뭐 이쯤 언제쯤 가을 정도. 좀 늦구나. 아직까지는 그 500ml 써야 된다는 거. 그래도 올해까지 올해는 나온다 하니까. 트리건 좋잖아요. 뭐 2인원이라. 그렇습니다. 슈퍼마크다 보니까. 이거 아직도 파심이 있던데? 아니요, 지금 판매 안 하고 있습니다. 프리머스를 대체했고요. 네. 요 프리머스랑 좀 라인이 좀 겹치니까 마프라솔 요거는 판매 안 하고. 그리고 사실 프리머스가 더 안전하고 성능이 좋으니까 굳이 저희가 이걸 팔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이거 호평 많이 해주시는 거 맞습니다. 매니아층이 있었어요 이거. 마프라솔을 이 슈퍼 마프라솔 없어져가지고 약간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말 있었어요. 이게 성능이 워낙 좋다 보니까 회전이 안 돼가지고 안 파는 거 아니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 얘기 많아서 희석비도 깡패예요 이거. 옛날에 우리가 한번 써봤잖아. 많이 썼지. 여기는 이제 완전히 대용량 제품이에요. 네, 대용량 이제 사업자분께서 그 세차장을 운영하실 때 쓰시는 거 뭐 그런 제품이 보시면 돼요.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세차장 시공을 좀 이제 오래는 아니지만 그 경력이 좀 있다 보니까 세차장이 납품되는 이렇게 큰 용량 20kg 이상 이런 약품들을 많이 봐왔는데 근데 마프라만큼 괜찮은 제품이 없어요. 그리고 가격도 대용량 치고는 마프라가 그렇게 비싼 편이 아닙니다. 성능에 비하고. 그래서 왜 그 국산 제품도 물론 좋지만 아직 기술력에 있어서 솔직히 좀 개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특히 이 파워휠도 그렇고 네. 이건 진짜 엄청나게 칭찬 많이 받아요. 파워휠하고 특히 세차장 그 베이에서 유리 청소할 때 저희도 한번 영상을 찍지만 저 리솔버. 아 리솔버 우주 최강의 약품입니다. 저건 진짜 외계인 기술이에요. 외계인 기술. 세계 최강이지 이게. 아 진짜 리솔버면 좀 저 집 청소할 때도 이걸로 좀 씁니다 많이. 화장실 하실 때 괜찮아요. 어 네. 유용하더라고요. 엄청 그냥 때가 벗겨지는 수준이 아니라 혼자 녹아서 떨어져요. 거의 그 정도 수준으로 좋아가지고. 저 리솔버 같은 경우에도 그 세척 효과가 굉장히 좋은데 네. 저것도 소비자분들에게 좀 팔 생각은 없으신지? 아 소비자 인증 받는 부분하고 이제 사업자분들이 쓰는 인증 부분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은 이제 개인 소비자분들께서는 인증 자체가 이제 안 나오기 때문에 판매가 안 되죠. 아 네. 그건 아깝다 진짜. 아마 저기 소비자로 나왔으면은 흑인했을 것 같은데. 아니 흑인했을 거예요. 유막 제거 아마 저걸로만 했을 거예요. 그치 그치. 그게 조금 향도 비슷한 게 그게 에네르고 느낌이 네, 조금 비슷하고요. 에네르고가 저것보다 좀 더 안전하게 나온 제품이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마프라의 그 폼이죠. 세차장 전용 폼인데 그 점주분들한테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무 물캣하지 말아라. 좀 진하게 좀 해줘라. 세차하는 자. 그 폼. 이번에 또 신제품이 나왔어요. 향을 여기서 맡아봐야겠다. 아, 이거는 지금 안 열려있네요. 아, 따세요. 따셔도 됩니다. 아, 따면 됩니다. 아 이거 이거 다운인데 다운이? 이 뚜껑 냄새를 맡으니 지금 코를 박고 있냐 확실하잖냐 어? 와인처럼 먹냐 마프라 공장에서 지금 신기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거를 다 담을 수는 없고 네, 정말 몇 가지 팩트 있는 것만 뽑아봤어요. 그래서 자세한 건 마프라 홈페이지에서 뭐 새알라 홈페이지에도 있습니다. 그렇고 아무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나 감사합니다. 뭐, 겸사 이제 20년에 마프라 또 새로운 라인업이 또 출시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마프라 기본 라인업이 있고 라보 코스메티카 라인업이 있고 그 중간 라인업이 나온다고 해요. 올해가 그 마프라 제가 알기로 50주년? 55주년인가? 아~ 그 해가 되거든요. 정확히 모르시네요. 네, 정확히. 올해 7월에 이제 전 세계 마프라인들이 모여서 그리스에서 행사를 합니다. 오~ 전 세계 마프라인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55주년 축제를 합니다. 그때 새로운 라인업을 발표를 하고요. 한국에는 올해 안에 들어오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곧. 야. 출시되자마자 저희 먼저 주십시오. 네, 가장 먼저. 제일 바로 리뷰할 수 있도록. 약속. 다시 한번 오시는 걸로. 약속. 네. 다시 한번 오시는 그렇습니다. 걸로. 그렇습니다. 이거 프라미슈. 오늘 아무튼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저희가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또 열심히 활동하면서 영상도 좀 뽑아내고 이렇게 좀 가져갈 거 가져가고. 아, 알겠습니다, 네. 이사님. 종종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오늘 공장은 간단하게 한번 둘러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마프라에서 세차 용품만 파는 게 아니고 아까 봤던 뭐 요트, 펫, 뭐 오토바이 지금 그리고 그 항공기 쪽하고도 이미 계약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제주항공하고 이스타 이거 말해도 되나? 이스타항공하고 근데 거기다가 항공 쪽 이제 비행기 쪽 약품이 이미 납품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점점 커지고 있어요 마프라가. 이야 진짜 다양하게 하고 있어. 그리고 예전부터 알고는 있었어요. 그 이태리 본사 그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은 진짜 별의별 걸 다 합니다. 철도도 하고 자동차하고 요트하고 비행기 펫 그다음 사람 싣는 거 뭐 그냥 양이란 양은 다 만들더라고요. 아 가프라야 진짜. 아, 진짜. 그래서 올해는 20년에도 마프라가 좀 더 뭔가 이제 소비자들 좀 감동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보고 새로운 라인업도 나온다 하니까 기대도 되고 더 기대가 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겸사 봉사활동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요. 이게 지금 봉사활동 시기가 참 좀 애매해. 눈치를 보면서 해야 되는 시기가 됐어요. 지금 그렇죠. 사실상 뭐 사람도 집단도 모이지도 못하게 되고 뭐 대구를 한번 갔다 오는 것도 이것도 뭐 니네 홍보하려고 하냐 뭐 이런 연예인들 활동만 봐도 사실 언론에서 그렇게 이야기 나오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근데 원래는 한 2월 말쯤 이제 원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뭐 2월 말에 시작을 하려고 했었죠 원래. 근데 이게 어쩌다 보니까 새알람에 이제 뭐 이사가 한 두 번 정도 있었고 여러모로 좀 정신없던 일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좀 뒤로 미뤄졌어요 3월로. 근데 그 기간 동안 일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졌잖아. 그치 걷잡을 수 없이 막 커졌다 해야 되나?
개봐. 이번에 개. 이거는 이제 뭐 저희 인스타에는 올라와 있는 내용이긴 한데 작년 이제 12월이었지? 12월쯤에 겨울 언제쯤이었을 거예요. 봉사활동을 저희가 한 적이 있어요. 뭐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뭐 작은 뭐 크고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냥 김장봉사를 김장봉사를 했을지 김장봉사를 네. 한 몇백 포기 정도밖에 안 했어요. 뭐 천 단위도 아니에요. 몇 백이었어. 아, 소박하게 소소하게 청년들끼리 모임 뭐 모임도 있어가지고 거기 또 참여를 같이 하게 돼가지고 한 적이 있는데 이제 마프라 대표님이 이제 그걸 보셨죠. 그래서 이제 좋은 일 있으면 앞으로도 같이 봉사하고 하자 했는데 마프라 대표님은 원래 해외에서 선교활동하면서 봉사로 이제 해외를 많이 다니시는 분이에요. 꾸준히 하시지. 그래서 저희도 참 나중에 저희도 봉사할 수 있는 계기가 있으면은 우리도 참여를 좀 하게 해달라. 같이 하자. 좋은 뜻이니 저희도 얼마든지 시간 내서 따르겠다. 이 얘기가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하필 이게 너무 불이 커져 있어요. 지금 현재 상황이. 게다가 그냥 경북, 경남 이걸 떠나서 그냥 경상도라고 치면 위험지역으로 사람들이 이제 좀 인식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걸 준비하면서도 뭐랄까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도 정말 고민되게 많았지. 소독은 어떻게 할 건지 뭘 어떻게 할 건지 방역차는 어떻게 할 건지 정말 준비된 게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마스크 같은 경우도 나눠드린 거는 아까 200장 정도예요. 200장 나눠드렸어. 200장 나눠드렸는데 마프라가 2월 초부터 준비했던 직원들 전용으로 준비해놨던 거. 사실 촬영하는 지금 날짜로도 대전 가면은 길거리에서 아직 팔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쯤 200장 보냈는데 이게 괜한 논란이 될까봐 솔직히 좀 걱정스러웠어요. 이 부분이. 그렇지. 걱정스럽기도 했고 저희가 아까 그 마스크를 나눠드렸던 게 진짜 그 작은 동네의 그런 마을? 마을이지 마을. 정말. 어르신들만 리인데, 어르신들만 사시는 곳이어가지고 아까 뭐 얘기를 잠깐 들어봤을 때도 마스크 수급도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옆 동네는 대구 쪽으로 들어가서 주는데 옆 동네는 창녕이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 뭐 다리 하나 가지고 그런다네. 그리고 리다 보니까는 가구가 100가구밖에 안 돼요. 마스크 준비한 건 200개밖에 안 되고 한 가구당 두 개씩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뭐 어르신들 두 분이 계신다고 하시면은 부부가 계시면은 거의 한 장씩밖에 사용 못 하시고 빨아서 쓰는 것도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이것도 역부족이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소외된 곳에서는 또 이제 도움의 손길이 좀 필요하다는 거. 하여간 오늘 되게 뭐 창녕이 와가지고 막 앞으로 이제 뭐 영상도 좀 더 찍어야 되지만은 마프라랑 새알람이 앞으로도 콜라보를 해서 좀 더 뭐랄까 시청자분들한테 그리고 소비자분들한테도 앞으로도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번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저희는 또 라포코스메티카 라인업들 또 준비해가지고 좋은 정보로 또 드리고 아 또 이제 또 세차 이제 또 해봐야지 이제 또 여기 지금 라포코스메티카 라인업들이 많은데 이따가 다 없어질 거야. 왕창 써보자고. 내 차에 다 실을 거야. 그렇지. 그리고 만약에 이제 다른 타 브랜드들 이제 저희랑 어떻게 보면 거래하고 있는 거래처들도 있거든요. 브랜드들에서도 그런 브랜드들에서도 공장 특히 제조 공장이면 더 좋고 유통 공장이어도 좋고 뭔가 궁금합니다. 아직 이 미디어 세상에 나오지 않은 그 세차 용품에 관한 공장들 다른 브랜드들 어떨까? 그런 게 솔직히 너무 궁금해요. 아마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아무튼 많이 한번 불러주십시오. 저희가 언제든지 시청자분들이 또 재밌게 또 보일 수 있고 좀 호기심 있게 좀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긁으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